대형 면허를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종 대형 굴절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굴절 코스인데요. 굴절 코스는요, 자, 전진으로 진입을 해서, 자, 기역자 모양으로 꺾고 또 니은자 모양으로 꺾어서 2분 이내에 지정된 시간 안에 이 검지선을 하나라도 밟지 마시고, 한번 밟을 때마다 5점씩 감점됩니다. 5점씩 밟지 마시고 2분 안에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 굴절에서 가장 많이 밟는 부분들이요, 여기 코너링 이쪽,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넓게 돌면 우측에 여기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 여기 우측으로 꺾을 때 이쪽에 좌측 검지선, 그 다음에 여기 코너링 우측 검지선, 마지막에 핸들을 너무 늦게 풀어서 여기 우측에 여기 검지선을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굴절 코스는요, 여기가 폭이 4.7m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7m 정도 되죠. 버스보다 한 70cm가 약간 긴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10.7m, 여기는 똑같이 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4.7m. 자, 제가 앞 시간에 여기서 한 번에 꺾는 거를 제가 1인치 시점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한 번에 꺾는 거. 근데 한 번에 못 꺾는 분들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못 꺾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갔다가 뒤로 뺐다가 꺾고, 마찬가지 우측으로 꺾을 때도 한번 갔다가 뒤로 뺐다가 이렇게 꺾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 3인치 시점으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자, 여기 전진 진입할 때, 자, 우측에 보이는 항색선 보이죠? 여기랑 내 차체가 항색선 하나 들어갈 정도로 진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 거울에, 하단 거울, 여기 하단 거울 달려 있습니다. 하단 거울을 보시고 이 항색선, 정면에 보이는 항색선, 이 운전석에서는 앞으로 갈수록 이 항색선은 전혀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지만 이 하단 거울을 보면 보입니다. 이 항색선이랑 내 범퍼가 요 사이죠. 요 사이가 한 30cm에서 40cm 정도 떨어져서 들어오시면 돼요. 핸들 왼쪽으로 다 꺾고 이런 식으로 우측 사이드 미러 보고 여기 물받이가 있습니다. 바퀴 앞에 본 물받이, 물받이를 이 항색선에 딱 일치시키고 다시 핸들 푸시고 그대로 뒤로 뺍니다. 얼마큼 빼냐면 이 하단 거울을 보시고 하단 거울에 항색선이 있으면 이 항색선이라 생각하시고요. 번호판이 딱 이렇게 붙도록, 번호판, 이 버스의 하단 거울 번호판이 보여요, 그죠? 이 번호판이 여기에 살짝 걸치게,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다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우측으로 꺾는 것도 마찬가지, 공식이 똑같아요. 여기 꺾는 거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거 공식 하나만 알면 여기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30에서 40cm, 그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다 꺾어서 갑니다. 좌측 바퀴 앞에 물받이를 여기에 맞으면 정지, 핸들 풀고 뒤로 쭉 뺍니다. 얼만큼? 하단 거울 보고 이 항색선이랑 번호판이 살짝 걸치게, 그 다음에 핸들 우측으로 다 돌리고 꺾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출발시켜 볼 건데요. 자, 버스가,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랑 내 차가 하체가 항색선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자, 출발합니다.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정지, 하단 걸 보고, 그죠? 여기랑 여기, 그죠? 30에서 40. 자, 여기서 이제 핸들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자, 세 바퀴 빨리 돌립니다. 다시 반클러치 써서 우측으로 물받이 됐죠? 그죠? 물받이, 바퀴는 안 넘어갔죠? 물받이가 앞에 있으니까 검지선만 밟으면 됩니다. 자, 우측 사이드 미러 보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핸들 어떻게 후진기어 넣고 핸들 빨리 재빨리, 자, 원위치
그리고 이 번호판, 번호판이 있으면 이 번호판을 항색선에 맞춘다 그랬죠? 뒤로 후진 그대로. 예. 그 다음에 다시 일단 빨리 재빨리 넣고 다시 왼쪽으로 다 들리고 반클러치 쓰고 출발합니다. 자, 이제 핸들을 풀면서 이렇게 다시 붙어줍니다. 30에서 40cm 정도. 그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빨리 돌려야죠, 그죠? 우측으로 재빨리 돌리시고, 그리고 다시 예, 왼쪽 사이드 밀어보시고, 물받이를 여기에 맞춘다 그랬죠? 자, 앞으로 전치. 자, 됐죠? 다시 핸들을 재빨리 후진 개놓고 재빨리 원위치 시키고, 그리고 다시 번호판을 여기 황색선에 예, 우측 하단 걸 보고 이렇게 일치시키면 됩니다. 다시 1단 기어놓고 우측으로 재빨리 돌리셔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핸들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굴절 코스는 한 1분 한 40초 정도에 빠져나오시면 무난하게 전체 코스 뭐 부담 없이 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영상 많이 보시고요. 다들 일종 대형 예, 취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뭐 좀 잔잔해지긴 했지만 예, 그래도 자신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 되시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